We arrived at the palace. Place 아닌 거 보이죠? 그쵸? Okay, we arrived at the palace. The king lived there. 그래서 이러고 물어봤어요. There는 뭐 대신 왔어요? 그쵸? The king lived the palace가 아니고 The king lived at the palace 대신 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착했는데 어디 도착했냐면 그쵸? 궁전에 도착했고 그 왕이 그 궁전에서 살았었다. 됐습니까? 그럼 반복된 게 뭡니까? 더 팰리스하고 더 팰리스가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더 팰리스를 뭐로 바꿔서 위치로 바꿔서 그렇죠? 얘는 웨어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렇죠? 위치로 바꿔서 위치가 어디로 가고 일로 가면 되죠. 그래서 뭐야 한 문장으로 합쳐진 문장은 뭐다? We arrived at the palace which the king lived at. 그렇죠? 그러면 at이 어차피 이게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한 덩어리였어? 그래서 at which 대신에 뭘쓸 수도 있다? where를 쓸 수도 있고 또 at where도 된다 했어요. We arrived at the palace at 아참 at where는 안 된다 그렇죠? at which 참 We arrived at the palace at which the king lived도 되고 at which를 뭐로 쓸수 있다? where로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 알겠죠? We arrived at the palace where the king lived. 됐습니까? 우리는 the king이 lived 했었던 palace에 도착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Fall is the season, farmers harvest then 하고 있죠? 그럼 then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뭐더 시즌? In the season. 됐습니까? 또는 뭐 in fall이라고 해도 되죠. In the fall. 뭐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이건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첫 번째 문장은 가을이 그 계절이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누가 뭐 한답니까? 그게 뭐 한다는데 농부들이 뭐 한다? 가을의 제 그렇죠 하베스트 뭐 하다? 수확하다죠 수확 또 수학 말고요 수확하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가을이 그 계절이다 하고 있고 농부들이 수확을 한다 언제 그 계절에 가을에 됐습니까? 그럼 사실은 반복된 거는 되게 많긴 해 fall하고 the season하고 그 다음에 뭐 the season 또는 fall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합쳐졌을 때 어떤 문장이 자연스럽냐 가을은 어떤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죠 그럼 가을은 어떤 계절이다 농부들이 수확하는 계절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in the season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when으로 바꿔 써서 when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일로 가죠. then은 사라져야죠. then은 뭐가 돼서 when이 돼서 사라졌죠. then이 만약에 여기 계속 있으면 걔 보고도 뭐라 그러면 돼? 이 좀비 자식아 사라져라. 그러니까 좀비는 사라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합쳐진 문장이 뭐라고? Fall is the season when farmers harvest. when 대신 쓸수 있는 건 뭐? In which 됐습니까? 난 that을 쓰고 싶어. For is the season that farmers harvest in 됐습니까? 자 관계대명사 that에 대해서 얘기해 줬지 않나요?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뭘쓸 수가 없다.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 그래요? 미안. 관계대명사 that 할때안 나와요? 관계대명사 대탈 때. 아, 안 했구나. 니들한테 머리 복잡하다고 내가 안 했구나. 관계대명사 대답해도 전체 잘못 쓰는 규칙이 있어요. 뭐.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하고요. 오케이. 뭐, 어쨌든, 대세 쓰고 싶으면 전체가 뒤로 가줘야 된다. 그냥 예방접종 한번 해드렸어요. For the season that farmers harvest in. For the season which farmers harvest in. For the season in which farmers harvest. For the season when farmers harvest. 이런 버전들이 모두 가능하다. 여기다가 when을 썼는데 전치사 in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 만약에 여기다가 분명히 when을 썼는데도 여기에 in이 있다 그러면 when이 in 보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러겠죠. 됐습니까? 사라져 이 자식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is the village a famous poet lives here. Poet 뭐예요? 냄비다. 팥이다. 여러분 이런 단어 혹시 알지 않나요?
아, 그러면 신 펌은 뭐야? 펌 시죠? 시 그럼 펌 해보겠소. 신 신이겠죠 뭐. 하나도 안 찾았어. 숙제 안 되니까. 헤이. 내 거랑 생각이 납니다. 조상. 그래서 this is the village. 뭔가 어떤 마을, village 마을이죠. 마을. 비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마을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가 그 마을이에요라는 첫 문장과 a famous poet lives here. 그래서 유명한 시인이 여기에서 살고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here는 뭐 대신 왔어? in the village 대신 왔죠. in the village. 그럼 반복된 게 뭐니까? village, village. 됐습니까? 얘가 뭐로 바뀌면 되는데, 위치로 바꾸면 되는데, in the village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here 또는 in the village 똑같았으니까, here나 in the village를 뭐로 바꾼 다음에, 바꾼 다음에 여기 오고 합치면 되겠죠? 그래서 합쳐진 문장이 뭐죠? This is the village where a famous poet lives. 그래서 이곳은 유명한 시인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시인의 마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re 대신 쓸수 있는 게뭐 in which, 뭐그 다음에 뭐 which a famous poet lives in, 뭐 that a famous poet lives in 이런 것들도 모두 가능하다. in which로 바꿔 쓸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mean the night? 뭐, do you mean the night? 뭔 소리야? 오늘 밤에 있는 Okay, 민의 뜻을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조금 어려워합니다. 민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동사로서는 의미하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 친구 발을 밟아놓고 사과할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I didn't mean that. 이렇게 사과할 수 있어요. 이거 그리고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하면 자연스럽냐? 그렇죠.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야. 의도했던 게 아니야. 뭐 이런 뜻이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do you mean the night은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냐? 친구가 뭐야 그때 있잖아 그날 밤에 내가 뭐너 때렸잖아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언제 얘기하는 거 듣고 있는 내가 언제 얘기하는 do you mean the night? 됐습니까? 너 그날 밤 얘기하는 거니? 이 뜻이에요. 됐습니까? 너는 그 밤을 의미하는 거니가 아니고 너 그날 밤 얘기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do you mean the night? 너 그날 밤 얘기하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we played computer games at that time. 자, at that time은 한 단어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then이죠, then. 그럼 뭐 대신 온 겁니까? 뭐더 나이트 at the night 다시 온 거죠. 이걸 자꾸 왜 보는 거냐? 우리가 반복된 것을 찾기 위해서죠. 반복된 거 없는데 이거 어떻게 찾아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컴퓨터 게임 했다. 언제? 그날 밤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된 거 더 나잇이니까 더 나잇은 뭐로 바꿔 쓸 건데 위치로 바꿔 쓸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 없애고 여기다가 when 넣고 그 다음에 선행사 뭐더 나잇. 자 지금 가만 보면 여러분들 지금 공부를 이 관계부사라는 걸 익히고 있죠. 그러니까 반복된 문장에서 그 앞문장에 반복된 단어가 계속 어디에 나오도록 하고 있어 지금. 맨 뒤에 나오도록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앞에 있을 수도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은 뭐 간단하게 진짜 뭐 이렇게 해놓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도나잇이 이쪽에 어디 있다. 그러면 이 삽입 얘를 when we played computer games 만든 다음에 도나잇 뒤로 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관계사는 중간에 할땐 무조건 뭐 뒤로 가야 되는 거야? 선행사 뒤로 가. 사실은 무조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됐습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금 배운 단계니까 앞에 그러니까 관계사 앞에 관계사절 앞에는 선행사가 있어줘야 됩니다. 뭐 여기 도나잇이 이 앞에 있는데 이 뒤에다 끝에다가 문장을 붙여주면 그건 잘못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표정이 뭐뭔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뭐 뭐 이런 문장이 있다. The night was beautiful, Jane and I met then. 그쵸? 그날 밤에 아름다웠다는 얘기고, Jane과 내가 그때 만났다고 하고 있죠? 그쵸?
그러면 이 대는 뭐 대신 온 거야? At the night. 그렇죠. At the night 대신 온 거잖아. 그렇죠? 그럼 반복된 거 the night인데 어 이거 왜 전치사 달고 있으니까 나는 연필심 아끼고 싶어. When. 그렇죠? 그러면 아저씨 이거 개떡같이 못 쓰네. 어디 갔어? When 바꾼 다음에 아저씨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어디로 가세요? 제일 앞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드디어 뭐 할 준비 끝? 꾸미러 들어갈 준비 끝. 그럼 얘가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the night when Jane and I met was beautiful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인과 내가 만났단데 얘 때문에 어떤 시 되기로 했으니까 제인과 내가 만났던 그날 밤은 아름다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도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불완전하다 완전하다는 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걸 설명하면서 얘기했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내 선생님이 동사는 빼야지. 여기서는 동사를 원래 동사까지 합쳐서 주요 구성 성분이라고 하거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것들을 4대 주요 구성 요소라고 해요. 얘들은 문장에 원래 있었는데 사라진다면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사 빼고 주, 목, 보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전부 뭐가 떠오르는데 it이 할 수 있는 역할. 물론 he, she도 되지만 문법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부 다 it이 할 수 있는 역할. 맞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I read the book which you told me about. 그러면 나는 읽었는데 뭘 읽었냐면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은 그 책인데 누가 뭐 했던 네가 나한테 얘기했던 책이잖아. 네. 그렇죠? 그럼 여기에 더 북이 달고 들어가 걍 들어가.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 잇인데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가면 좀비라 그러면서 막 때려잡고 난리 나죠. 어쨌든 여기에 잇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뭐로써 들어간 거야? 목적어, 전치사 목적어 들어갔잖아. 그래서 여기에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해요. 관계 대명사가 사용되면 그러니까 뭐 여기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 불완전해진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왜 불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냐, I'll be home. 나는 집에 올 건데 그때까지는 올 거래요. By the time 그때까지는. 근데 그때는 그때인데 누가 뭐 할 그때? 네가 도착할 그때까지는 집에 도착할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얘 도대체 왜 불완전하다고 하냐, What the time이니까 At the time이니까.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 When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라고 누누이 뭐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다. When, where, how, why. 그럼 얘는 뭐란 말이야? 얘는 부사로서 들어간다는 얘기고 부사는 절대로 부사를 it으로 바꿔 쓰진 못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the time이 it으로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고 보어도 아닌 상태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고 보어도 아닌 애들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수식어라 그래요. 수식어. 그럼 수식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자, 내가 얘기한 건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법적으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대체 뭐가 완전하고 뭐가 불완전한지에 대해서 여기서 문법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사라지지 않은 거야? it이 사라진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얘는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문법적으로 완전하다. 됐습니까? 그런 설명했는데 다시 새롭죠. 오케이. 뭐 반복해서 얘기해서 칼질학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나는 너를 만난 날을 잊지 않을 거라는데 누구는? 나는 무엇을? 너를 만난 날을. 뭐 여기 속에 이거 있죠. 그래서 뭐 하지 않을 거다? 잊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언제 만났어? 과거에 만났죠. 언제 잊지 않을 거야? 미래에 잊지 않을 거죠. 과거 시제 문장과 현재 미래 시제 문장이 합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I will never forget. 난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답하면 올 차례야? What이 올 차례죠.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잊지 않을 거야? I'll never forget the day. 그렇죠? The day는 the day인데 누가 뭐 했던 the day? When I met you. When I met you. I가 you를 met 했던 the day를 잊지 않을 거야. 그럼 조금 있다가 이제 5번까지 풀고 나서는 내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할 거냐? When 대신에 뭘 쓸 수 있느냐? 됐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까 전에 땡땡땡이라고 불리는 녀석을 집어넣어 보면 되죠.
그렇죠. 집어넣었을 때 음대이니까 그렇죠. 음대이니까 음대이니까 뭐로 바꿨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이안은 최근에 그가 태어난 마을로 돌아갔답니다. 오케이. 누가? 이안은. 오케이. 언제? 최근에. 최근에. 어디로? 그가 태어난 마을로. 웨어에 대한 대답이죠. 뭐 했다? 돌아갔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가 태어났던 마을이란 말로 나오고 있죠? 있습니까? 네. 자, 요거는 예방적 좀 하나 할 만한 게 있네. 오케이. 그래서 언제 태어났어? 과거에. 언제 돌아갔어? 과거에 돌아갔죠. 그렇죠? 근데 어떤 한 과거는 좀 더 과거라 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어느 게 더 과거야? 태어난 게 더 과거고 돌아간 게 단순 과거고. 좀 더 과거일 땐 뭐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었죠? 조용히 하시고 마음속에 일단 잡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자, 어쨌든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어찌 뭐했다? 이안이 recently went back. 그렇죠? 어디로? To the 영어로 이제 해서 이안 recently went back to the town. 안녕히 가세요. The town. 안녕히 가세요. Town은 town인데 누가 뭐했던? Where he was born. 됐습니다. Ian recently went back to the town where he was born. 그래서 the town where he was born이 뜻이 뭡니까? 그가 태어났었단데 where 때문에 그가 태어났었던 그 마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조금 이따가 돌아와서 where 대신에 뭘로 바꿨을 수 있느냐? The town이죠. 그쵸? 됐습니까? 계속해서 뭘 집어넣어보고 한다? 전치사. 네? 네? 선행사. 전치사입니까? 선행사는 무슨 시인데? 자, 선행사의 정, 그렇죠. 선행사의 정의. 선행사는 방금 얘기했듯이 뭐? 이름시, 명사인데, 뒤에 뭐가 있을 때 선행사로, 명사 중에서도 뒤에 자신의 이 명사 뒤에 뭐가 있을 때 선행사라고 다르게 불어, 뒤에 뭐가 있을 때 관계사, 절이 있을 때 그 앞에 꾸밈을 받고 있는 명사를 보고는 그냥 명사라고 하지 않고 선행사라고 합니다. 왜 따로 이름을 붙였느냐? 얘가 문법적으로 많은 열쇠들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가 올 것이냐, 후가 올 것이냐, 훔이 올 것이냐, 뭐 대시 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 누가 다 좌지우지하는 거야? 선행사가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묘지는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래요. 누구는? 묘지는 어떤 곳이다?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묘지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고 있죠? 묘지의 뜻이 뭔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장 전체 시제는 현재, 팩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팩트니까 다 무슨 시제랑 무슨 시제? 현재 시제랑 현재 시제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a cemetery is a place. 장소란 얘기를 해야 되겠죠. A cemetery is a place다. Place. 지금부터 어떤 시작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place는 place인데 어떤 where people are buried. 그렇죠. Where people are buried. 자, buried는 원래 어떻게 생겼을까요? 원래 모습은 스펠링이 B-U-R-Y. 됐습니까? 그러면 3번 문제는 좀 이따 물어볼 게 두 개 있는데 where 대신에 뭐를 바꿨을 수 있느냐 하고 얘는 얘 뜻이 뭘까? berry의 뜻이 뭐길래 요렇게 생겼네? 하필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people are buried의 뜻은 뭐예요? 사람들이 묻힌다죠. 근데 where 때문에 어떤 시 하기로 했으니까 사람들이 묻히는 plac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한번 너는 그 쇼가 시작되는 시간을 알고 있냐고 있네요. 누구는? 나는 무엇을? 그 쇼가 시작하는 시간을 뭐하고 있니? 알고 있니? 그래서 이 속에 어떤 시가 또 들어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쇼는 언제 시작해요? 원래는 당연히 미래죠. 그래서 원래는 미래죠. 근데 쇼가 시작하는 시간 같은 거 보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뭐 TV라 TV 프로그램이라고 치자. 그렇죠? TV 프로그램 시작하는 시간 알고 있니? 이거 거의 똑같은 뜻이죠. 그렇지?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에 뭐 놀면 뭐 하니가 몇 시에 하는지 궁금하다. 그럼 여러분들 뭐 보면 돼? 시간표.
타임 테이블은 보면 되죠. 그래서 뭐상 미래는 타임 테이블상 미래는 무슨 시제로도 표현할 수 있다? 현재 시제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미래랑 현재인데요. 둘 다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 시제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너는 알고 있니? Do you know? 무엇을? The time. The time을. The time은 term인데 누가 뭐하는? When the show starts. 됐습니까? When the show starts 하는. Show가 start 하는 the time을 알고 있니? 그리고 끝에는 꼭 물음표 해야 되겠죠. Do you know? 여기는 뭐 물음표가 다 있으니까 우리 동의 같은 친구는 안 틀리겠지만. 그렇죠? Do you know the time when the show starts? Start. 네. 자, 그렇다면 좀 이따 뭘 물어보겠어요? When 대신에 뭐로 바꿨을 수 있겠느냐?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이 색깔이 별로 마음에 안 드나요? 빨간색으로 할까? 헤이, 그 섭이 내가 휴게 뭘 하나만 다 똑같이 공부는 다 하기 싫으니까. 그 섭이 내가 휴가를 보냈던 곳이래요. 누구는? 어떤 뭐다? 휴가를 보냈던 곳이다. 끊을 때 별로 없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섬이 그곳이에요. The is the place. Place는 place인데 누가 뭐 했던? Where I spent my vacation. 그렇습니까? Where I가 spent 했던 무엇을? My vacation을. 바카티오는. 됐습니까? 그럼 좀 이따가 이제 where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그럼 돌아가서 규현아, when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아, 참 where 안 돼. when 대신에 I never forget the day when I met you. 그렇죠. on which로 바꿨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왜 on which다? 자, 왜 on which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 눈은 어디로 가면 돼? 선행사. 그렇죠. 선행사 도대한테 가면 되겠죠. 네.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두 문장으로 분리하라고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문장은 뭐고? I'll never forget the day. 더하기 I met you on the day. 그렇죠. 그러니까 on which. 뭐 on이 뒤로 가도 되고 on이 뒤로 갔을 때는 which 대신에 대수 써도 된다. That I met you on. 그럼 나머지 쉽죠. 머더타운이니까 in the town이니까 where 대신에 in which를 쓰면 되겠죠. In which he was bor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얘기 합시다. 아, 내가 좀 이따 하기로 했는데. 아, 깜빡하고 미리 얘기를 하는구나. 자, 아까 근데 얘기는 했죠. 돌아갔던 거 언제고 무슨 시제로 표현했고 과거고. 그러면 당연히 태어났던 것도 지금 과거로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더 과거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원래 맞느냐. Where he he had been born. 아, 맞네요. Where he had been born. 원래 이게 맞단 말이에요. 원래는 Ian recently went back to the town where he had been born. Okay. Had plus PP. B 동사의 PP형 been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had plus PP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have plus PP를 보고 뭐라고 배웠으니까 현재 완료라고 배웠으니까 had plus PP를 보고는 과거 완료. 그렇죠. 과거 완료라고 하고 과거 완료는 한 문장 속에 동사가 두 번 나오는데 명백하게 더 과거인 녀석이 조금 더 과거라는 걸 보고 대과거라고 해요. 대과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조금 있으면 대과거 만나게 될 거예요.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하세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베리부터 먼저 할까요? People are buried가 뭔 뜻이라고? 사람들이 묻힌다. 그러면 베리의 뜻은 뭐겠어요? 묻다. 그렇죠. 묻다죠 이거. 묻다. 그러면 이 베리드는 베리의 몇 번째 녀석이고? 녀석이고 뭐 바뀐 무슨 시다? 사람들이 묻는 거야. 묻는 걸 당하는 거야. 그렇죠. 이걸 보고 조금 있다가 뭐라고 배울 예정이다 얘는? 그렇죠. 수동태라고 배운단 말이죠. 하는 게 아니고 두어가 뭐를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웠던 사실 솔직하게 보면 전부 다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만 배웠어.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걸로는 뭐를 사실 공식적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냐? 피라미드가 건설됩니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그러면 미리 예방접종 한, 하나 더 할 겸, He was told. 가 뭔 뜻일까? 그는 말했었다. 그렇죠. 아, 그러면 He told는 뭔 뜻인데? He was told가 뭔 뜻일까? 아, 정말 해석을 그가 해야. 들었다. 응? 네. 그가 들었다라고요. 아, 들었다. 네. 이게 왜 그가 들었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텔이란 동작을 당했으니까 말하는 걸 당했으면 당연히 뭐인 거야? 들은 거죠. 알겠습니까? 별로 안 놀라네.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where에 대해서 또 똑같은 거 하면 되겠죠. People are buried, what a place, at the place.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At which로 바꿨을 수 있다. Cemetery is a place at which people are buried. Which people are buried at? That people are buried at. 됐습니까? 사실은 관계 대명사 써야 될 자리에 관계 부사를 쓰는 실수 이런 것도 원어민들도 사실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실수해도 넘어가겠네. 예, 뭐 그냥 좀 무식하게 갚다고 넘어가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know the time when the show starts? 에서 뭐 the time이니까? At the time.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다? At which. 그니까? 그 다음에 The island is the place where I spend my vacation은 뭐로 바꿨을 수 있다? What the place니까? At the place니까 똑같이 At which 뭐 that을 쓰고 싶다면 뒤로 보내되고 at을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이 매우 작았다 또 칼질하래죠 그쵸? 그래서 무엇은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은 어땠다? 매우 작았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그 말을 할 거야. 간단해. 그렇죠. 이 문장의 초간단 표절은 자 머물렀던 건 무슨 시제고 과거고 작다란 얘기는 사실은 뭐니까 팩트니까 원래는 현재 시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쓴 거 보니까 이것도 과거하라고 한 거네요. 그렇죠. 현재 시제에 따라 틀린 건 아니고 고칠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준비됐나요? 과거 시제로 하라고 했으니까 과거 시제로. 그래서 이 문장의 초간단 표절은 It was very small. 됐습니까? 그거 무지 작았어, 이 말이죠. It was very small.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다가 이제 요거를 그대로 살포시 넣으면 되고, 시작은 얘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은 더 호텔. 그렇죠? 더 호텔은 호텔인데, 누가 뭐 했더니니까 얘가 뭐 더 호텔 될 거니까, In the hotel 될 거니까 뭐나 뭐 at which 또는 where. where로 시작하면 되겠죠 where 안녕히 가세요 we stayed 더 할 말 있나요? The hotel where we stayed was very sm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stay at in the hotel이야 stay the hotel이야 stay in the hotel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뭐냐 스테이 더 호텔이 틀렸다는 걸 모르고 있으면 아무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가르쳐도 소용이 없는 거야 고 스쿨이야? 고 투 스쿨이야? 고 투 스쿨 비짓 코리아야? 비짓 투 코리아야? 비짓 코리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걸 보고 이제 학교 선생님이 좀 어려운 말로 고나 스테이 같은 애들을 보고 무슨 동사라 그러냐고 자동사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비짓이나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타동사라 그러고 그래서 비지타고 메고 비지타고 메리하고 오 무슨 소리 나오네 엔터하고 디스커스하고 디스커스 배웠는데 니네 네 명은 코로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뭐 어텐드하고 그렇죠. 얘들을 보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 얘 쟤들 제목이 뭔지 알아? 이 얘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제목을 딱 붙이냐면 자동사 자동사라 그래요 왜라 그러냐
비짓 코리아고, 메리 미고, 엔터 더 룸이고, 디스커스 더 프로블럼이고, 어텐드 더 미팅이기 때문에. 어텐드 앳 더 미팅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디스커스 어바웃 더 프로블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얘들이 이제 문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면 더 룸, where he entered was tidy, clean. The room where he entered was tidy 하면 그가 들어갔던 방이 깨끗했다, 깔끔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얘 틀렸어. 그래서 왜 틀렸냐면 여기에 얘 말고 뭐 써야 되기 때문에 which 또는 that을 써야 돼요. 왜 그러냐? 읽고 읽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the room이 달고 들어가, 걔 안 들어가. He entered the room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아무것도 전치사 안 달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전치사 달고 들어가야 된다고 왜 그러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이거 대신에 만약에 went가 왔다. 그때는 이때는 위치가 안 되고 이건 뭐가 와야 돼? 결국 하는 얘기는 거의 똑같은 얘기인데. 됐습니까? 결국 그가 들어갔던 방이 깔끔했다는 얘기인데 엔터를 썼을 때는 더 룸이 그냥 들어가니까. 하지만 went가 왔을 때 he went in the room이죠. 그렇죠? He went the room이야. He went in the room이야. In the room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위치가 대신 안 되고 where 가야 돼. 그러니까 stay the hotel이 아니구나. Stay in the hotel. 그러니까 결국 영어는 누가 하는 거라고? 리비하는 거야. 이거를 뭐 stay the hotel, stay 하면 안 돼. 왜냐하면 stay가 타동사니까. 뭐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그렇게 왜 공부를 합니까? stay, 우리가 머무른다. 그러면 무엇 머물러요? 어디 머물러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예방접종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케이. 코로나를 또 빨리 예방접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내일은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날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은 내일은 어떤 날이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날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요거 무슨 시제고? 현재 시제죠. 팩트. 그 다음에 이거 원래는 무슨 시제인데? 미래 시제인데 이거 뭐 보고 얘기하는 거야? 수업, 시간, 표, 타임, 테이블. 그래서 표현은 뭐로 해도 된다? 현재로 표현 가능한 미래. 됐습니까? 그러면 내일이 그날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tomorrow is the day. day는 day인데 누가 뭐하는? when we study Germany야, Germany야. 아이고 안 속네. 됐습니까? 게르만. 됐습니까? tomorrow is the day when we study German.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when이 와야 되는 이유는 두 문장 분리하면 첫 번째 문장은 tomorrow is the day 더하기 we study German what the day? on the day 그날 공부한다.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on which 됐습니까? 예, 그런 것들 이었고 지금까지 when, where에 대해서 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how, why가 남았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why에 대해서는 선행사가 the reason일 경우에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the reason이 두 문장 분리했을 때 for the reason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for the reason으로 들어갈 때만 why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얘가 그냥 들어가야 돼. 그러면 안 돼. 그때는 why가 아니고 which나 됐어야 돼요. 오케이. 마찬가지 또 the way. the way가 the way가 돼야 될 때 뒤로 돌아갈 때 in the way가 돼야 될 때 그때는 the way how 할 수 있죠. 아니요. 이 세상에 뭐는 없다고? way how는 없다고. the way만 쓰든지 how만 쓰든지 둘 중 하나만 쓰라는 게 이 관계부사 how의 독특한 점이었어요. 됐습니까? 다른 애들은 the reason why도 됩니다. 사실은 좀 이따가 생략이라는 걸 이 뒤에 나왔던가? 아 생략이 안 나오는 거야. 관계부사의 생략까지는 안 다르구나. 생략, 그러니까 the reason만 남겨놓고 why를 없앨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옵션이 세 가지야 얘는. Please tell me the reason you don't talk to me도 되고 Please tell me why you don't talk to me도 되고 Please tell me the reason why you don't talk to me 이 세 가지가 다 되거든요. 근데 얘는 몇 가지밖에 안 되는 얘기야? 두 가지밖에 안 되는 말이야. 뭐가 안 되기 때문에 the way, how가 안 되기 때문에. 오케이, 뭐 그런 얘기 했고요. 오케이, price, prize 뭐 얘기하다가 뭐 이상한 게 문제였네요. 그러니까 뭐의 법칙이라고 그랬더라?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가격이 결정된다. Okay. Tell me the reason. 당연히 why prices go up and down. 그래서 제발 좀 나한테 말해달래 이유를.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를 좀 얘기해달랍니까? 그렇죠. 가격이 오르락내르락 하는 이유. 어떤 이유? Prices go up and down 하는 reason. 됐습니까? 그래서 why고요. 그럼 wh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 reason이 뭐가 되면서 들어가니까? For the reason. The reason만 하면 안 만기려봤자 뭐야? 일시죠. 그러면 why 대신 뭘 쓸 수 있겠어? For which. 그렇죠. For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Tell me the reason for which prices go up and down. 물론 for가 뒤로 빠질 수도 있고요. Tell me the reason which prices go up and down for. 근데 전치사로 끝나는 건 좀 어색하기 때문에 원어민들은 그런 형태로는 잘 쓰지는 않는데 가능은 하다라는 거. 됐습니까? 네. Okay, everyone wants to know. 모든 사람들이 뭐 하고 싶어 한다? 알고 싶어 한데도 the way 방법이죠. 네. 방법은 방법인데 누가 뭐 했던 방법? 살을 뺐던 방법. 그래서 이 세상에 뭐가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how가 없어져 주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다 뭔가를 쓸 수는 있어. how 자리에 뭔가를 쓸 수는 있어. 그리고 두 단어야. how를 없애고 대신에 뭘 쓰는 건 가능할까? 스위치. 그렇죠. 그러니까 how 대신에 뭘 쓸 수는 있다? in which를 쓸 수는 있습니다. the way in which는 없다는 얘기 아니잖아. 됐습니까? Everyone wants to know the way in which she lost her weight. Everyone wants to know the way which she lost her weight in. Everyone wants to know the way that she lost her weight in. 그 다음 let me know가 뭔 뜻이라고? 알게 해달라. 그렇죠. 내가 좀 알게 해달라 이런 뜻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2학년 문법에 들어갑니다. 2학년 2학기 때 할 건데 사역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할 행동을 to do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 5형식 할 때 슬쩍 얘기했어. want a to do죠. 네. 그렇죠. 5형식이었죠. 네. 저 a, b, c 중에 뭐였어? c였죠. 네. 근데 want a to do만 하고 끝냈죠 여러분들은. 네. 근데 사실은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let it go, let it go, let it to go가 아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내버려 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영어스럽게 하면 제발 좀 내가 뭐 하도록 내버려 둬라, 알도록 내버려 둬라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알려다 주세요라는 뜻이었어요. Hey, please let me know the way. 방법을 좀 알려달라 그랬죠? 네. How you solve the problem. 네가 그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 뭐는 없으니까? The way. How는 없으니까 the way가 없어지는지. 됐습니까? 아, 난 the way 너무 좋아. 난 the way 꼭 써야 되겠어. 그러면 the way which. 됐습니까? Please let me know how you solve the proble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know the reason? 너는 이유를 아냐고 했죠? 네. 그쵸? 이유는 이유인데 내가 뭐 했던 이유? 그 깃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 그럼 위치가 아니고 why? 왜? 왜? 그쵸. 두 문장 분리해보면 되는 거죠? 네. 앞 문장은 뭐고? Do you know the reason? 더하기 I was interested in the flag for the reason. 내가 그 이유 때문에 그 깃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for the reason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why 대신 뭘 쓸 수 있다고? For the reason 돼야 되니까 why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 그렇죠. For which를 써도 됐다. 됐습니까? 뭐 of which 써도 되는 거에서 받는 것 같은데. of which 하면 동시에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무슨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품이 목적격이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을 관계부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뭐 찾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뭐 어느 문장 근데 뭐 약간 지루하게 전부 다 미리 해놓을까? 다 얘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는 거기 익히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될 건데 근데 선생님이 이런 문제 풀 때마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앞 문장에 꾸며는 게 자연스러운 문제를 낼 수도 있어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누구 같으면? 나 같으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꼭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I don't know the reason 더하기 Tony got angry for that reason 일단 앞 문장은 나는 이유를 모르겠대죠 네. 그쵸? 그 다음에 토니가 뭐 했습니까? 화를 냈죠 네. 왜 화를 냈대요? 그 이유 때문에 네. 그쵸? 그럼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Did Tony get angry? 그쵸? 그러니까 이게 Y로 바뀌는 거죠 그쵸? 됐습니까? Y로 바뀌고 아저씨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선행사 The reason 뒤에 갔다가 주차시키면 되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 뭐? I don't know the reason why Tony got angry 4가 여기 살아있으면 안 되나? 4를 끝에 너무 써보고 싶어. 준비됐습니까?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난 4를 끝에 꼭 써보고 싶어. 너무너무 써보고 싶어. 준비됐습니까?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로 할까? W 시작하는 버전으로 하죠, 뭐.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버전은 뭐? I don't know the reason which Tony got angry for. 알겠습니까? 됐도 되죠, 그때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해왔나요, 그나저나? 네. 그렇죠. attend하고 하는 파트만 be present. 그렇죠. be present였죠. 그래서 present는 여기서는 무슨 뜻이고? 출석한 이란 뜻도 있고 여러분들이 사실 먼저 배운 뜻은 선물 그 다음에 또 뭐 보여주다 제시하다 그리고 이게 동사니까 이거 프레젠트가 이 뜻을 쓰였을 때 명사형은 프레젠테이션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프레젠트 타임은 또 뭐야? 현재 시간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네. 프레젠트가 무슨 뜻으로 쓰이는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은 되겠죠 오케이 같은 말은 뭐가 있고 attend 그러면 attend the meeting 하고 be present at the meeting 하고 갔죠 네. 맞습니까? be present at까지 붙여서 익혀야 되겠죠 be present는 그 다음에 be absent from 됐습니까? 오케이, 결석하다 be absent from 참석하다 be present at 내 바로 앞에 사람이 자꾸 눈이 이렇게 돼 가지고 됐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치? 아 이거 뭐지? 뭐 캔디 아 이건 캔디 너무 오래 만화해 오래전 만화에 보면 사람들 눈에 전부 별이 막 반짝반짝 거리는 내 앞에 동태 한 마리 앉아있네 be present at be absent from 됐습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tell me the reason 아 참 2번 this is the way we use chopsticks in that way 뭔가 소개하는 거죠 네. 유튜브 동영상에 this is the way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까 이게 뭐 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 유튜브에 this is the way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this is the way로 검색해 유튜브에 this is the way 하면 진짜 온갖 뭐가 나오겠어 피자 만드는 법, 뭐 만드는 법, 뭐 만드는 법, 뭐 만드는 법, 방법을 전부 다 뭐 하는 거 소개하는 그런 동영상이 막 쏟아질 거고 절대 안 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초이 막 격하게 끄덕끄덕거리고 있어. 나 그런 거 안 봐. 말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하는 방법, 우리가 젓가락을 사용하는 방법. 됐습니까? 그러면 in that way. in that w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in that way란 대답 듣고 싶어? How do you use chopsticks? 그래서 in that way 뭐 만든 다음에 how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위 앞으로 오면 되죠. 그래서 합쳐진 문장을 지금 바로 얘기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긴 걸 생략하고
긴 걸 생략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준비됐나요? 네. 긴 걸 생략한다 그랬어. 그래서 완전한 문장은 뭐다? This is how we use chopsticks. 그렇죠? 그것도 되고 뭐도 된다? This is the way we use chopsticks. 됐습니까? The way how는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템, 그 다음에 여기에 safe는 왜 안 되는지 좀 이따 설명하면서 할게요. Tell me the reason. 나한테 이유 좀 얘기해 달라고. You were absent for that reason. 누가 뭐 했다? 결석했다. 왜? 그 이유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for that reason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 why에 대한 대답. 지금은 이건 의문사로서 얘기한 거야. 의문사 why도 있고 얘가 이 위치로 옮기면 더 이상 의문사 why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관계사 why. 됐습니까? 그래서 합쳐진 문장 준비됐죠? 그래서 뭐다? Tell me the reason why we were absent. 됐습니까? 네가 결석했던 이유를 좀 얘기해줘. 됐습니까? The reason why you were absent.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 the way? 나한테 방법 좀 말해줄 수 있겠니? 알려줄 수 있겠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I can travel with my dog safely in that way. 그래서 safe는 왜 안 됩니까? 그렇죠. 하다시를 꾸며줘야 되겠죠. 그러면 safe의 뜻은 어떤 안전한 safely 어찌 안전하게. 그럼 안전한 여행하다예요. 안전하게 여행하다예요. 둘 다 되죠. 한국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안전한 여행을 하다 할 때는 여행이 명사로서 온 거고요. 안전하게 여행하다 했을 때는 여행하다가 서술로서 온 거니까. 하지만 우리말에서는 되지만 영어에서는 안 돼요. travel이란 뭐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죠. 우리말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따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안전한 여행하다 되잖아요. 그래 우리말은 되지. 자식아 우리말이니까. travel이 동사잖아. 동사는 어찌씨가 꾸며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in that w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 how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짧은 거 생략해 볼까요? 네.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can you tell me the way I can travel with my dog safely? 그래서 넌 내가 나의 개와 함께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 내가 나의 개와 함께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합치면 되겠고요. 끝에는 물음표 안 한 사람은 셀프 딱밤 때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딱밤 치고 너무 살살 때린 거 아니니? 동태야? 동태라니요. 아 이제는 정신 차렸네. 눈이 초록초록해. 어 지금 완전 캔디 눈이야. 진짜 캔디 눈 똑같아. 아, 보여줘봐. 아, 진짜 캔디 눈인데 나만 보기 아까운데. 딴 사람 못 보네. 진짜 캔디 눈인데. 오케이. 그 다음에 네가 나한테 말해줘. 너는 나에게 그 인형 만든 방법 말해. 누구는? 너는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그 인형 만든 방법을 뭐 해줄 수 있겠니? 말해줄 수 있겠니? 언제 말해줄 수 있겠니? 현재 말해줄 수 있겠니? 너는 그 인형을 언제 만들었어? 과거에. 네가 과거에 만들었던 방법을 얘기해달라 말이죠. 그래서 나한테 방법 좀 얘기해줘. 인데 칸을 잘 테려야 되죠. 그쵸? 그렇죠. 일단 뭐 한 가지 보자. Can you tell me the way? 한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구분을 없애주시고요. 그럼 이 자리에 없어졌으니까 누가 you가 뭐 했다? made 했다. 무엇을 더 돌. 아이고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쓰란 말이야? how 쓰고 그 다음에 you made the dog. 이쪽으로 모실까요? 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니들은 지웠나요? 네. 에이 빡쳐 막 이러면서 지웠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는 없다고? The way how는 없다. 됐습니까? Could you tell me how you made? 아이고 얘는 안 따라왔네. 너 이리 와야지. 너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소라는 그가 소고기 만든 방법 안 돼요. 누구는? 소라는 무엇을? 그가 이 소고기 요리 만드는 방법을 뭐 한다? 안다. 소라 그거 알아. 이 말이네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 칸이 이렇게 돼 있네. 아이 더가 있네. 이번에 친절하게. 그렇죠. 위에서 한번 빡쳤는데 밑에 문제 풀면서 더가 있는 거 보면서 아 이제는 좀 뭐 해도 되겠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소라가 뭐 한다? 노우즈 한다. 무엇을 더?
Wade. Wade는 Wade인데 누가 뭐 했었던 방법이죠? He cooked this beef dish. 맞습니까? Okay. 그래서 the way how는 없기 때문에 Sora knows the way. 여기서 시작돼 버린 겁니다. He cooked this beef dish. 됐습니까? 오케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는 폴이 우리 동네, 아,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유를 지금 모르겠다, 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난 지금 몰라. I don't know what. The reason. 그렇죠. 나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I don't know the reason. 이제 reason을 꾸며주는 말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할래요?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할래요? Why? Okay, the reason이 달고 들어가요. 위치가 아니고 why Paul doesn't join our club. Okay, 뭐 doesn't 할래요? 안느니까. 아, 알겠습니다. 안느니 아니야. Okay, doesn't 해도 되고 didn't 해도 뭐 큰 관계는 없겠습니다. 됐습니까? Okay, 근데 느낌은 조금 다른데 뭐 이렇게 하면 지금도 고집을 부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doesn't join our club 하고 다시 내가 마침표 할지 물음표 할지는 얼른 어딜 쳐다봐. 주절. 그렇죠. 주절을 오 주절을 봐야죠. 어, 문법도 용어도 막 고급진데? I don't know the reason why Paul doesn't don't didn't 해도 내용상 상관없겠습니다. didn't join our club. 됐습니까? 네. I don't know the reason why Paul didn't doesn't join our club. 됐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네가 그 귀여운 거 얻은 방법 알려줄게. 그쵸? 누구는? 너는? 누구에게? 나에게. 이거 다 써야죠. 그쵸? 우리말에는 안 보이지만 영어에 써야 돼. 왜냐하면 이거 뭘 쓸 거기 때문에 텔을 쓸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텔 가지고는 tell 뒤에 one만 못 와요. tell이 제일 복잡한 구조죠. 그래서 tell이 가능한 구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그렇죠. tell a, b 몇 형식? 4형식. 이렇게 쓰였을 때 tell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수여 동사. 그러면 tell a, b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tell b to a. give a, b하고 똑같은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 tell로 가능한 또 다른 구조는 뭐? tell a to do. 몇 형식? 5형식. a에게 뭐뭐 하라? 는 것을 말하, 뭐뭐 하라고 말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나에게 뭐, 누가 뭐 했던 방법? 네가 그 귀여운 강아지를 받았던 방법을 뭐 해줄 수 있겠니? 말해줄 수 있겠니? 언제 얻었어? 과거에 얻었겠죠. 언제 말해줄 수 있겠니? 언제 말해줄 수 있겠니? 근데 이거 상대방에게 뭐 하는 표현이야? 요청. 요청하는 방법이 몇 가가 있죠. 네. 그렇죠.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몇 가,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뭐 몇 가지가 있었더라? 네 개. 세 개가 있었죠. 네 개. 아, 네 개만데 미안. 아. 네 개를. 그래서 친한 사이면 뭐라고? Can you tell me? 그렇죠. Can you tell me? 됐습니까? 뭐 말투, 우리말 말투 보니까 됐습니까? 뭐 아랫사람이나 친한 사이인 것 같잖아요. 네. 있으십니까? 하지 않았잖아요. 됐습니까?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what? How you got the food dog? How you got the cute dog? 하고 나서 이제 뭐 할지는 여기 봤죠? 네. 그렇죠. 물음표 안 한 사람 셀프 땅밥 때리면 되겠죠? 네. 그럼 물음표 안 한 사람 얘기할 때마다 틀린다. Can you tell me? 그래서 how 대신 뭘 써도 된다? The way를 써도 된다. Can you tell me the way you got the cute dog? 이렇게 해서 관계사 파트의 겉핥기가 끝이 났습니다. 네, 겉핥기 했어요. 됐습니까? 네. 관계사는 어렵진 않아요. 복잡하다. 양이 많아요. 복잡하지도 않아. 뭐 뭐가 복잡해? 그래, 아,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그래서 복습하고 계시죠? 네. 오케이. 그래서 워크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58, 59, 60, 61, 62를 한꺼번에 정리하겠대요. 그러니까 자, 얘들은 전부 다 관계대명사 한꺼번에 정리하는 거.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예를 들어서 and와 he의 역할, she의 역할, they의 역할, you의 역할, we의 역할을 동시에 하며,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한다는 말은 곧 두 문장을 뭐 할 수 있고? 이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뒷문장에 주어나 주어나 뭐 소유격이나 목적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 나온 명사를 뭐라 그러는데? 그렇죠. 이 용어가 중요하다 했어. 선행사. 모든 명사가 다 선행사라는 명칭을 받을 수 있는, 선행사라고 불릴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랬어. 어떤 경우에 명사를 선행사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랬죠? 뒤에 관계사절이 와서 꾸밈을 받고 있을 경우에만 선행사라고 부른다 했어요. 그럼 이렇게 따로 부르는 이유는 이 선행사가 어떻게 해서 뭐 선행사가 여러 가지를 또 뭐 좌우합니다. 뭐 이거 왜 후가 후 왜 후만 되고 왜 후문 안 되지? 라는 말은 곧 주격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어로서 뒷문장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 얘는 왜 생략이 되는 거지? 목적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죠. 얘는 왜 위치는 왜 안 되고 왜 후나 후 뭐 후 뭐 하여튼 위치는 왜 절대 안 되지? 선행사가 뭐였단 말이야? 사람이었단 얘기죠. 얘는 왜 후 훔 이런 건 왜 안 되지? 선행사가 사물이었단 얘기죠. 네. 아유 귀찮아? 됐으자 그냥.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행사라는 용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he가 앞에 뭐 어떤 뭐 제임스 이런 게 나왔어. 제임스가 뒷문장에 he로 들어갈 때 he가 사라지고 대신 who가 된단 말이죠. 제임스가 뒷문장에 들어갈 때 his가 됐다. 그러면 his가 사라지고 who's가 되고, 그 다음에 제임스가 뒷문장에 들어갈 때 뭐가 되어서 들어갈 땐 him이 될 때 목적격이고, 각각 특징. 자, 형태적 특징. 주격 관계되면서 뒤에는 뭐가 나온다? 동사. 그렇죠. 동사. 주어 다음 동사잖아. 그러니까 이 동사에 뭐를 주의해야 된다? 형태를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형태적인 특징.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온다 했어? 그렇죠.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했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this is her. This, that is her. 이러면 말이 돼? That is her pencil case 이래야 되잖아. 네.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형태적 특징, 목적격 후나 훔 둘 다 되는데 뒤에는 뭐가 나온다? 그렇죠. 주어와 동사가 나온다는 거. 그럴 땐 얘한테 이렇게 살포시 뭐 해줄 수 있다? 괄호를 쳐줄 수 있다. 뭐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이제 위치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더 북이 있었다 앞에. 그래서 더 북이 죠. 더북이 앞만 길어봤자 it인데 it 이렇게 되죠. 주어에 it이 됐을 때는 주격 똑같이 뒤에 동사가 나온다. 그 다음에 it 더북이 다시 들어갈 때 it로 들어가는 거죠. it 그렇죠. 그것의 그 책을 이럴 때는 it 대신에 whose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격 it이 됐을 때 I like it 자리에 있었던 게 사라질 때는 위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주격하고 소유격의 형태가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사물, 동물이 뭐 한 거, that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that을 써야만 하는 경우. 선행사가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예문을 내가 예시로 들었어. 저기서 뛰고 있는 소년과 개를 봐라 이런 거. 뛰고 있는 게 소년만 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개만 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뛰고 있잖아. 그렇습니까? 그럴 때 that을 써야만 한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까? 써도 된다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는데 아마 뭐 지금까지 그랬는데 갑자기 바꿀래나 하셨든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얘기할 이걸 that을 써야만 한다라고 배운다 했어요. 어떤 경우? The best, the, the first, the very, the only. The very가 뭔 뜻도 있다 그랬지? The very book. That is the very book that I wanted to buy. 내가 제일 That is the very book. 그 매우 책이죠. 그렇죠. 바로 그 있다 그랬죠. 바로 그 책. 저게 바로 그 책이야. 바로 그 the very.
지금 얘기한 거 뭐 선행사가 뭔가 특별한 단어의 꾸밈을 받을 때야. 최상급의 꾸밈 받을 때 That is the best book that I have ever seen. 됐습니까? That is the 뭐 He is the first man that I have loved. 첫사랑이야.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 더 뭐 더 플러스 최상급의 꾸밈을 받는다든지 더 플러스 서수 순서를 나타내는 말 The first, the second, the third 이런 거 몇 번째의 뭐 이런 식으로 했다든지 그 다음에 유일한 the only 똑같은 the sa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그 the very 이런 경우일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선행사가 얘들의 꾸밈을 받을 때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행사 자체가 약간 특이한 선행사일 때 something, nothing, anything, all 이런 거가 선행사로 사용됐을 때 그럴 때는 that을 써야만 한다라고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애들은 뭐 사람인지 사물인지 눈치 보기 귀찮아. 그러면 that을 그냥 쓰면 된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3학년 올라가면 that을 못 쓰는 경우도 배우게 됩니다. 됐습니까? 뭐 계속적 용법이니. 그 다음에 하나는 나왔어. 두 가지 경우가 that을 못 쓰는 경우가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뭐 나중에 배울 계속적 용법에 관계되면서 때도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나왔어. 그렇죠. 관계대명사 앞에 뭐가 있을 때 전치사가 있어야 할 때는 못 써요. 대슬.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보면 내가 쭉 얘기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쭉 글을 줄을 긋고 여 위에까지는 뭐였는데 여 밑에서부터는 뭐다 이런 얘기했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무슨 절이었는데 형용사절이었는데 이 완만큼은 무슨 절이다. 그거를 간단하게 어이구야 하면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랬냐면 the thing that 자 the thing의 품사가 뭐예요? 명사고 that은 위에 나왔던 관계사죠. 네. 그러니까 이 what은 명사를 잡아 먹었단 말이야. 네. 뭐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the thing이 무슨 중요한 단어야? 아니요. 그렇죠. 별 정보가 information이 많이 들어있나요? 그러니까 the thing that 이런 거 귀찮아 죽겠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 대신에 그냥 what으로 써버린다. 누가 뭐 내가 말했던 것 what I said, the thing that I said. 내가 말했던 게 사실이야. What I said was is true. 뭐 이런 식으로 the thing that I said is true 이런 식으로 it is true잖아 결국은. What I said가 이걸 못해. 그냥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됐어? it이 된 거야. 명사란 말이야 그래서. 됐습니까? 그리고 와서 이제 모두 얘기했느냐 what하고 겉만드는 that하고 겉만드는 what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어. that은 완벽한 독립만세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은 what을 뭐로 생각하고 it으로 생각하고 I said it이잖아. 네. 그렇죠. what I said is true라는 문장에서 I said it I said 뭐 that 해도 I said 내가 그걸 말했고 더하기 And it is true. 이렇게 되잖아요. 네. I said 더하기 it is true가 아니잖아.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it이 들어갈 자리가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What you like. 뭐야? What you like. 네가 좋아하는 것이지. 그러면 what을 it으로 생각해서 어디 넣을 수 있어? I like it 만들 수 있잖아. 그 it이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 불완전하단 말이야. it이 아까 전에 얘기했죠. it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주목보라매. 그렇죠. 주목보가 없으면 어떤 문장이라고? 불완전한 문장이라고요. 알겠습니까? 헤이, 뭐 지금은 끄덕끄덕하지만 문제 만나고 보면 헷갈릴 겁니다. 뭐 문제를 만나보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배울 기회가 오겠죠. 어쨌든 말로는 제가 설명으로는 최선을 다해 설명드렸어요. 문제를 만나면 또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브로크가 보이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 보면 이제 이거 내가 얘기할 때 그 얘기 먼저 하겠죠. 그 얘기부터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초간단보드는 get 토꼈어 이 말이죠. He ran away. 그렇죠? 그러면 the boy는 the boy인데 뭐 했던 the boy가 the boy who broke the window ran away 하면 된단 말이죠. 얘 무슨 격입니까? 주격이죠. 아니다 다를까 뭐가 나와? 동사가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전부 다 뭐 ran away 하고 뭐 현재 깨고 과거에 도망가겠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깨고 과거에 토끼겠죠. 됐습니까? 만약에 이게 뭐 현재 시제라면 여기에 조심해야 될 건 breaks가 된다는 거.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누누이 얘기하는 거 뒤에 동사의 형태를 조심해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번에는 도어라는 뭐가 나왔어?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못 쓰겠죠?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 풀 때 이따구로 풀면 안 돼. 어, 명사네? 후 쓰지 뭐 이러면서. 어, 동사네? 후 썼는데 앞에 사물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초간단 버전이죠. It is my cousin's. 말이죠. 그것은 나의 뭐 사촌 집이다. 그래서 그 집은 그 집인데 어떤 그 집? 문이 초록색인 그 집은 It is my cousin's. 됐습니까? 헤이, 좀 이따 두 문장 분리할 거 아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더 워먼, 뭐 더 워먼 해놓고 시작하고 여기서 끝났겠네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빨리 찾느냐면 여기 동사 나왔잖아. 그렇죠? 그럼 이 앞에 있는 게 다 뭐란 얘기야? 주어라, 주어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끝났겠죠. 여기서. 자, 관계사는 여러분들 뭐, 자, 우리가 뭘 배워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배워야 되는지를 미리 알아두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뭐 없나? 미리 준비해 주면 좋은데. 그 흔해 빠진 관계대명사가 왜 이렇게 잘 안 보여? 여기 관계부사 남아 있네. 에이, 만나보면 알겠지. 뭐. 지금 처음 배웠는데 뭐 이거까지 보여줄 필요가 있겠나? 무섭나요? 아니요. 무섭진 않죠? 네. 됐습니까? 뭐 이런 문제 몇 분 만에 풀면 돼? 1분. 1분, 뭐 1분 30초나 뭐 2분. 이렇게. 됐습니까? 할 수 있죠? 아니요. 할 수 없어도 해야 돼요. 얼마 남았어? 뭐.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거 할 건데요. 뒤에 보니까 뭐가 보이냐 하면은 new mesh이 보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이 경우에는 선택지가 제일 많아. 몇 개가 가능하느냐? 4개. 그렇죠. 오, 4개가 되죠. 됐습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뭐야? 훔이죠. 근데 훔 되는 자리에 후도 되고. 아이고, 선행사 뭔지 귀찮아? That. 근데 무슨 격이네? 생냐. 왜 소유격이네? 생냐. 됐습니까? 그래서 The woman you met this morning is Jessica.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가 오늘 아침에 만났던 여자는 제시카야. 됐습니까? 뭐 She is Jessica인 거죠. 이것도 관계대명사 절이 중간 주어를 꾸미고 있으니까 She is Jessica.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은 여기서 연습시키고 싶은 건 선행사가 얘니까 후라야 돼. 하우스니까 뭐, 하우스인데 이건 뭐 그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하우스니까 하우스니까 후스 대신에 뭐로 쓸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사람일 때는 안 돼요. 사람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일 때 왜 안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자, 제임스의 책이란 말이 있다. 제임스 북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거를 북 오브 제임스 이렇게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잖아. 그렇습니까? 항상 제임스 북이고 이거 히스 북이고 이렇게 하잖아. 네. 근데 뭐 The door of the house. 이건 뭔 뜻이야? 집의 문. 그렇죠. 그 집의 문이죠. 그렇죠.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The house door.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 네. 그러니까 사물인 경우에는 이게 안 되니까 원래는 of which 이걸 쓸 수 있단 말이야. 사물인 경우에 선행사가. 너무 정보를 많이 주나? 네. 좀 배탈 날 것 같아요? 배탈 안 나요? 배탈 나버렸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좀 이따가 이제 문제 풀면서 똥 쌀 거니까 그때 뭐 배가 괜찮아질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 집에서 하던 모르셨구나. 오케이. The woman whom you met this morning is Jessica. 네가 오늘 만났던 거. 그 다음에 딕셔너리는 이번에 뭐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워먼은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이게 되는 거고 위치가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이번에는 밑에 어부기 선행사니까 안 되는 게 절대 안 되는 건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죠. 뭐하고 뭐는 절대 안 되겠어. 후하고 후는 안 되겠죠. 후스는 가능하죠. 소유 경우는. 됐습니까? 네. of which도 되고요. 사물이니까. 그래서 a dictionary is a book which explains words. 그래서 사전은 book인데 뭐 해주는? 그렇죠? 단어를 설명해주는 book이다. 그럼 이 위치는 생략할 수 없어요. 이거 물어볼 건데 book이 안만 길어봤자 뭔데? it인데 얘가 어디 들어가냐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죠? 네. 그렇죠? 생략돼 안 돼? 안 돼요. 왜입니까? 여기 뒤에 동사고 얘가 it 바뀌어서 여기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생략할 수는 없다. 대신 뭐는 된다? that은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That explains the words. 아니나 다를까 뒤에 동사의 형태가 뭐예요? explain이 아니고 explains죠.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it이니까. it explain이야. it explains야. 당연한 얘기 묻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준비됐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쭉 가고 빼내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뭐? The boy ran away. 더하기 he broke the window. 얘가 his도 아니고 him도 아니고 뭐가 돼서 들어가고 있어? he가 돼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주격 관계되면서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 형태로 가지고 있죠. 쭉 가고 빼내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뭐? The house is my cousin's. 더하기 its door is green도 되고 the door of the house is green도 되기 때문에 of which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중간에 있네. 쭉 가고 빼내면 되겠죠. 첫 번째 문장은 The woman is Jessica. 더하기 You met her this morning. 그렇죠. 얘가 she가 아니고 목적격인 her가 돼서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조심해야 될 건 바로 뭐? 좀비 사살. 됐습니까? 그러니까 The woman whom you met her this morning is Jessica. 뭐 아무 생각 없이 입고 있으면 안 돼. 어이구 무서워. 이러면서. 어우 갑자기 좀비네. 됐습니까? 좀비는 반드시 때려잡아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뭐가 되냐 하면 유자리로 들어간다고 아까 다 했죠. 첫 번째 문장이 끝에 있으니까 중간에 잘라버리고 얘가 여기다가 적당한 형태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뭐? Dictionary is a book. 더하기 it explains words. 그렇죠. 그래서 얘 주격이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한꺼번에 쭉 나옵니다. 뭐 그 얘기 나오고 있죠. that은 whom이나 which, who 뭐 who도 되고 whom 자리에도 되고 whom 자리에도 되고 which 자리에도 된다는 얘기야. whose 자리에는 안 돼요.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으면 선행사가 뭐 그러니까 이거 꾸며줄 때죠. the only, the very 여기 없는 거 있나? 이거는 the best 얘기한 거야. 이거 the first 얘기한 거고요. 이게 The only, the very, the same, all 등이 선행사를 꾸며줄 때, 그 다음에 something, nothing, anything일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주로란 말 있죠. 다음과 같을 때 쓴다가 아니고 주로 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도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가르쳐 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아니라도 돼. 아닐 때도 사실은 요즘은 아닌 경우도 있다.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주로 쓴다라고 하면 안 돼. 얘는 무조건 뭐밖에 안 된다? 얘는 that밖에 안 된다 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o you know the girl that is laughing over there? 그렇죠. 저기서 웃고 있는 남자애 뭐 알고 있냐 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 무슨 격이니까? 주격이니까 생략할 수 없는 줄 알았지롱. 그렇죠. 얘 한꺼번에 뭐 해버릴 수 있다? 날려버릴 수 있다. 왜냐하면 래핑이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 뭔데? 현재문사. 현재문사는 동사가 뭐 됐단 얘기고? 형용사. 그렇죠. 형용사 됐단 얘기고. 너 없어도 나 혼자 뭐 할 수 있어? 저기서 웃고 있는 걸 할 수 알아.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다. 주격은 생략 안 되지만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더 걸 안만 길어봤자 she인데 여기 뒤로 들어갈 때 she로 들어가 her로 들어가
그래서 she is laughing over there. 그래서 주격 관계적인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다. 됐습니까? Okay, let's open the gift. Let's open the present. 선물을 좀 열어보래줘. 열어보시죠. 그렇죠? 이거 있더라? Okay, 선물은 선물인데 that I got on my birthday. 내가 뭐 했던? 내 생일날 열어보았던. 그렇죠? 내가 여기다가 댐을 쓰는 순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미안. 그냥 너무 오버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gift 안만 길어봤자 day인데 day로 들어가냐 there로 들어가느냐 them으로 들어가느냐인데 뭐로 들어가는 거야? them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건 them 또 있으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냥 두 문장 분리하면 이 끝에 있으니까 잘라버리면 되죠. them 해서 집어넣어서 let's open the gift 더하기 I got them on my birthday. got them 됐습니까? 오케이, got them 할 때는 got 하고 D-A-M-A 이거죠. 됐습니까? 뭐 신이 저주한 뭐 이런 거. 오케이. 그 다음에 That's the very question. 더베리네. 그렇죠? 더베리가 뭔 뜻이라고? 바로 그. 됐습니까? 저게 바로 그 질문이야. 그 질문은 그 질문인데 That I want to ask you. 됐습니까?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그러면 더 베리 퀘스천 엄마 길어봤자 뭔데? 이시죠? 그러면 이시냐? 이트냐? 목적격 이시냐? 두 문장 분리해보자는 얘기죠? 네. 첫 번째 문장은 뭐고? 네, 더 베리 퀘스천 더하기 I wanted to ask ask for you. 오케이. 혼나야 되겠죠. 내가 왜 두둥해? Ask for 아니야? Ask of? 아 of를 쓰는 유일한 경우였다. 아 of야? of하면 제일 많은 뭐 제일 많은 to. 그 다음에 돈이 들거나 정성이 드는 for. 그 다음에 유일한 of ask. 지금 방금 뭐 복습한 거야? 자영식에 동영식 자영식 전화인가? 사형식은 팔 몇 개 달려서 동사가 팔 두 개 달렸다고. 아. 에게라는 팔도 붙어 있고 뭐뭐를 뭐뭐를이란 팔도 달려 있다고. 뭐에 대한 대답, 품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무슨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2학년 1학기 시험 범위. 됐습니까? 다 했잖아. 다 까먹었죠, 그쵸? 그래서 수업 중간중간에 내가. 이젠 예방접종이 아니고 뭐예요? 예, 실전! 복습이지. 예방주사. 뭐 없네. 예방주사라고 하고 나니까 그 후방주사는 없으니까. 됐습니까? 뭐 하여튼 복습. 다 까먹었으니까.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할 준비 이제 됐습니까? 오케이. 갑자기 노래 부를까요, 하나? 아니요. 내가 무슨 노래? 잘 안 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손발에 적성 맞아야죠. 그래서 첫 번째 번호는 That's the very question 더하기 I want to ask you of it. 전치사 of에 목적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잘 보시 괄호를 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무슨 격으로 들어갔다? 목적격으로 들어갔다. That's the very question I want to ask you. 또 돼요. 됐습니까? 하필이면 anything이네. 그 수많은 명사 중에서 뭐 하필이면 anything이니까 that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뭐 she bought anything. 자, 뭐 any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하겠죠. 둘레 아니네. 둘레 아니네. 그렇다고 해서 뭐 few 같은 게 혹시 있나? 아니요. little 같은 게 있나? 아니요. without 같은 게 있나? 아니요. unless는 아직 안 했나? 네, 그랬어요. unless는 아직 안 했구나. 네, 뭐 하여튼 와 네버 너무 티나잖아. 이런 거 있는지 없는지 왜 살펴봐. 내 안에 나 됐다. I have a few friends. 나는 친구가 거의 없다. 오케이. 내가 나이 45살인데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주머니에 1,000원 있다. I have little money. 됐습니까? 다 아니죠. 해당 사항 없죠. 네. 그럴 때 any는 뭔 뜻이라고? 어떤 뭐라도.
됐습니까? 그녀는 뭐라도 샀다. 뭐든지 다 샀단 말이죠. anything은 anything인데 어떤 그녀가 필요로 했던 뭐든 샀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얘 관로 할 수 있나 없나는 내가 얘 관로 할 수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순간 그렇죠? 동의 같은 애들은 어떻게 하냐? 얘를 휙 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대답한다? 모르겠어요. 주어 동사 나왔잖아. 네.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목적격이니까.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증명하면 anything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두 문장 분리하면 she bought anything 더하기 she needed it. need란 동사에 무슨 어자리에 있던 녀석이었다? 어자리에. 그러니까 얘는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 억지로 대답하는 기분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여기에 몇 글자게? 세 글자. 그게 뭔데? 선행사. 아까도 얘기했던 거죠. 그놈의 선행사. 선행사. 명사인데 관계대명사의 절을 관계대명사 절에 꾸며받으면 선행사라고 특별히 부른다 했어. 그래서 뭐 선행사라 하지 말고 여러분 머릿속에 선행사 하면서 뭐가 떠오르는데? 띵. 뭐 부정에 따라 복수다. 띵즈 이런 것들. 됐습니까? 하여간 관계대명사로. 뭐 해석을 쓰라네요? 누가 뭐뭐 하는 것. 됐습니까? 뭐뭐 하는 것. 근데 겉 만드는 that과는 다르다 했어. what을 is로 보고 이렇게 묶어준 속에 어딘가에 들어갈 자리가 있다면 걔는 what이 와야 되는 거지. that을 쓰면 안 되고요. 뭔가 여기 뭐 여기 그러니까 what이 와야 될까 that이 와야 될까 했는데 얘를 그렇다면 what일지 that일지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 what이 와야 오는 게 맞냐 that이 맞냐. 그러면 얘를 is로 바꿔갖고 요 안에 집어넣을 자리가 없이 독립만세 완벽해 he is kind 뭐 이런 식으로 그럼 that이라고요. 됐습니까? 네. 춥나요? 네. 저 이제 다시 동태 한 마리 나타나겠다. 이제 동태도 얼려야 동태인데. 30분 넘어가고 이제 30분밖에 안 먹어서 이제. 원래 30분 넘어가면 괜찮아.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선생님 워낙 지루하게 수업 해서 그렇죠. 아니에요. 어쩔 수 없죠. 뭐. 30분인데. The show is what I waited for. The show가 바로 내가 기다렸던 것이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대지 못 오는 이유는 이건 일단 좀 걸거치니까 약간 없다 치고 얘를 뭐로 생각하고 it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it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네. 어디 넣으면 되는데 I waited for it. 그렇죠. 그러니까 여긴 대지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what은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로 바꿀 수 있다. The show is the thing 이거야. The show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으면 얘 빼고 얘를 쓴다는 얘긴 거야 책에. The show is the thing. 그 쇼가 바로 그거야. 누가 뭐 했던 그것? 내가 기다렸던 그것.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 덩어리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근데 what은 그게 아니고.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is the show? 쇼가 뭔데? 내가 기다렸던 거. 됐습니까? 이 자체가 명사란 말이에요. Hey, 내가 좋아한다. I like. 그렇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빠져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답이 될 수 있는 What I like is this watch. It is this watch. I like it. 시 되죠? 네. 만들 수 있잖아 그런 말을. 네. 그런 말을 만들 수 있다면 여긴 대시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건 이식이다. Do you know what it said? 자, 사실은 그런 얘기 한다 그랬죠. that에 대해서 이런 거 물어본다 했잖아. 뭐 어떤 긴 글이 있고 that이 딱 있으면 여기다가 뭐 1번 해놓고 뭐 아니면 a라고 표시해놓고 다음 중 a와 똑같은 쓰임의 that인 것을 해놓고 문장 몇 개, that이 들어간 문장 몇 개 다섯 개 나오는 이런 문제 많다 했죠. 처음 들어봐요? 아,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얘가 관계사인지 제일 먼저 배운 I like that 할 때 대신지 I know that he is very kind 겁 만드는 대신지 지금부터 어떤 시작해서의 관계대명사의 대신지 It's not that cold 그렇게까지 춥지 않다 very하고 같은 뜻의 대신지 좀 이따 배우게 될 so that 구문의 대신지 동격의 대신지 It that 감조구문의 대신지 that 짜증나는 거 됐습니까? 하여튼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what을 구분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what은 번호 몇 개? 두 개잖아요. 그렇죠? 의문사하고 지금 배운 관계사하고. 근데 잘 안 내. what을 구분할 줄 아는지는. 왜냐하면은 what을 구분할지 안 할, 못할지라는 문제를 내려 그러면 이 선택지가 1, 2, 3, 4, 5가 무지하게 사실 길어져야 돼. 어떤 긴 글 속에 있어야지 what이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사실 구분이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이런 what은 절대로 의문사가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걸 만나고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느냐. 자, do you know what he said?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는 그 사람이 한 말을 들어서 알고 있어. 이 말을 한 사람이 어떤 남자가 뭔 말을 했는데 자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 새끼 저거는 아까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아무도 못 들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그때의 what은 뭐냐면 관계사야. 자기는 알고 있잖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는데 쟤는 모를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라 말이야.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너 알고 있냐? 그 사람 말했던 거? 난 아는데. 그때는 이 what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그가 말했었다죠? 이것만 하면 그럼 그가 말했었던 것이죠?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이 말했던 거 나는 아는데 너는 아니. 너 모르지. 이 뜻이 돼. 근데 나도 이러고 있었고 나 얘도 이러고 있었어. 열심히 둘 다 졸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수업 끝나고 나서 아 오늘 무슨 수업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야, 옆에 있는 지하고 똑같은 친구들끼리 놀잖아. 그치? 걔한테 야 무슨 말 했는지 알아? 알겠냐? 모르잖아. 그때는 이게 뭐냐면 그때는 관계사의 what이 아니고 이거 두 문장 분리하면 뭐 더하기 do you know 더하기 what did he say 거든요. 그렇죠? 둘 다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니. 그때의 what은 뭐가 되냐면 의문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what을 구분할 줄 아는지는 선택지를 길게 써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내긴 하는데 요런 식으로 해서 내긴 해. 얘는 이거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를 리가 없잖아. 그렇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니는 이 시계다는 알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좋아한다를 그냥 뭐 만들어준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 만들어준 거야. 이거는 빼박 관계사야. 근데 얘는 내용에 따라서 의문사가 될 때도 있고 관계사가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주면 여러분들은 에이씨 영어 문제죠. 영어 문법 못 갔네. 그렇죠? 그 말은 꼭 뭐 같은 학문은 아니다. 수학 같은 학문은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인문학이죠 사실. 그렇죠? 뭐 내가 뭐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뭐 도로시처럼 어떤 뭐 토네이도에 휘말려서 어떤 이상한 나라로 갔는데 거기 사람들은 뭐 전부 다 빨간 불에 기권하고 있고 초록 불에 기다리고 있고 그게 규칙인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고 인문학이 쓸모 없는 건가요? 아니요. 인문학이 왜 쓸모 있는데? 자연과학하고 관련. 자연과학이 생겼죠. 만약에 그런 규칙이 갑자기 어느 날 다 뒤죽박죽이 되거나 없어진다 생각해봐. 그러면 살 수가 있겠어요? 살 수 있어. 살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인문학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라고 해놓고 번호 몇 개? 두 개. 그렇죠? 그래서 뭐인 경우하고 목적격의 경우하고 원래 주격은 안 되지만 주격 플러스 형용사일 때. 왜냐하면 뒤에는 이거 할 수 있는 애가 올 거거든. 이거 할 수 있는 경우가 A 경우하고 B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분사. 현재분사나 과거분사. 분사는 동사가 형용사 됐다 했잖아. 그 다음에 그렇죠. 무슨 구? 전치사 구. The boy in the room is my brother. 전치사 끌고 다니는 어떤 The boy in the room이 어떤 뜻인데 어떤 boy? 네. 방 안에 있는 boy. 그러니까 The boy in the room is my brother는 The boy who is in the room is my brother. 원래 이런 버전이었어요. 됐습니까? 뭐 미리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뭐로 쓰인 관계대명사 whom, 하필이면 who, whom, which, 하필이면 whom이 껴있죠? 그래서 무슨 격? 목적격. 그렇죠. 목적격으로 쓰인 who, whom, which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저기 보면 일단 하기 전에 얘만 딱 봐봐. 지금 목적격하고 있는데 the new shoes가 있어.
그쵸? The new shoes는 주어일 때 나만 길어봤자 day겠지만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얘가 집어넣을 땐 day가 돼서 들어간단 말이야. there가 들어가서 들어간단 말이야. them이 된단 말이야. 네. 그쵸? 두 문장 분리해볼까요? Do you like the new shoes? 더하기 Mom, do you them? Mom, do you for them? 에? Bought you for them? 아 노를 사줬구나 걔들한테. 노래 불러볼까요? 뭐예요? Give it to me. 그러면 mom bought them for you. 어쨌든 여기에 them이 돼서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Bought them for you. Mom bought them for you. Bought them. 엄마가 그것들을 사줬어. For you. 너를 위해서.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them이 돼서 들어갈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도 생략할 수가 있다. 자, jump in the rain. 빗속에서 뛴다죠? 네. Jumping in the rain. 빗속에서 뛰는 것도 될 수 있지만 뒤속에서 뛰고 있는 또 초간단 버전 he looks excited. 금방 그거 신나 보인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은 더 보이니까 더 보이가 he가 돼서 들어가는 거야? his가 돼서 들어가는 거야? him이 돼서 들어가는 거야? he. 그 다음에 여기에 looks죠? 그렇죠? 이거 갑자기 왜 얘기할까? 여기에 뭐다? is. is죠. The boy who is jumping in the rain looks excited. 됐습니까? 그래서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여기 he는 아니야. 여기 he가 돼서 들어갔는데 이게 합쳐져야 되니까 who가 됐던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관계부사 when, where, how, why. 방금 전에 했었죠? 네. 좋아.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났던 날, the day when I met you. 그렇죠? 내가 너를 만났던 그 장소, the place where I met you. 내가 너를 만났던 이유, the reason why I met you. 그 다음에 볼드모트. 볼드모트. 볼드모트가 누구지? 해리포터에 나오는 나쁜 거. 볼드모트가 1편하고 2편에서 볼드모트라고 나와요? 볼드모트라고 안 나오죠. 안 나오고 대신 뭐라 그래? 그래서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 인간 뭐 이렇게 나오잖아. 아니면 해리포터 이제 한참 돼갖고 1편에서 해리가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규현이 표정이 어떤지 알아? 매우 못 봤다. 나 안 봤거든. 표정. 난 재미가 없었거든. 재밌어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뭐는 없다, 뭐는 없다, the way how는 없다. 뭐 이런 것도 했었죠. the way와 how 동시에 둘 중 하나만 쓴다. 그래서 I remember 한다. 무엇을 the day를 누가 뭐 했던 이거 뭐 나왔던 거하고 똑같네. When my little sister was born. 됐습니까?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I remember the day 더하기 she was born what a day on the day. 그래서 대신 뭘 쓸 수 있다 on which. Jake may know a place. Jake는 어떤 장소를 알고 있을지도 몰라. 장소는 장소인데 누가 뭐 할 수 있는 where you can find old books. 네가 옛날 책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Jake may know a place 더하기 you can find old books. 네. At the place. In the place도 가능하긴 하지만 at the place가 좀 더 자연스럽고 그래서 at which도 가능하다. Please tell me the reason why you don't talk to me. 네가 나한테 얘기 안 하는 이유. Reason은 reason인데 어떤 이유? You don't talk to me 하는 reason. 그러니까 No one knows 한 칸밖에 안 되니까 how the pyramids were built. 그 누구도 피라미드가 발표 뭐야 built 되었었던 방법을 모른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을 관계사 커피면 후 무슨격이에요? 주격이죠? 네. 안 봐도 더 어킹하고 문장의 뒷문장에 주어인 he가 반복됐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됐습니까? 하필이면 끝에 있네? 됐습니까? Eric is the man 있고 he가 있네? 주어네요? 네. 그렇죠? 하필이면 끝에 있네? I called the student. 그렇죠? 학생한테 학생 불렀네요? 하필이면 끝에 있네? 하필이면 여기 반복되네?
He was absent yesterday. 됐습니까? Okay. 그래서 once there was a king의 뜻은 뭐고?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 왕이 있었다. 더하기 he had a beautiful wife. 그에게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다. 그러면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다? 아름다운 와이프를 해댔던 킹이 있었다. 가진 이름은 요즘 젠더 간섭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쨌든 얘를 뭐로 바꿔서? 뭐 전부 다 끝에 있어서 뭐. 자, 그래서 이게 이 앞에 있으면 찾아가라 그랬어. 지금은 뭐 연습 문제라고 납시고 전부 다 끝에 있네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뭐예요? Once there was a king who had a beautiful wife. 아름다운 와이프를 헤드했던 킹이 there was 있었다 한때. 오케이. 첫 번째 문장 에릭이 글 말해줘. 네. 그렇죠? 글마는 글마가 뭐 했냐? 그녀에게 꽃과 초콜릿을 줬다. 좋아하는 모양이죠? 그러면 에릭은 어떤 맨이다? 그녀에게 flowers와 초콜릿을 뭐 했던? gave 했던. 그래서 얘를 who로 바꾸고 붙여버리면 되죠. 있습니까? 그 다음에 I called the student. 나는 학생한테 전화했대죠? 그는 어제? 결석했대죠? 나는 어떤 학생한테 전화했다? 결석했던 학생에게 전화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 2, 3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가 보이죠?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몇 번인데? 3번이요. 3번이죠. 이거 보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I called the student absent yesterday. 해야 된다. Absent 무슨 씨야? 저 뜻이 뭐길래? 결석한. 그렇죠. 너 없어도 돼. 이러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을 찾아 밑줄을 거라. 뭐, 이거는 끄덕이게 하란 얘기잖아, 이거. 됐습니까? 네. Okay. 그래서, the man who stole my purse was caught by a brave young man 이란 문장이 있는데요. Okay. 이거는 내가 이제 그거 묻겠죠. 그거 묻잖아. 그렇죠. 초간단 버전은 뭐야? He was caught by a brave young man. 그는 용감한 젊은 남자에게 뭐 했다? 잡혔다. 됐습니까? 이거 좀 이따 배우게 될 뭐라고 보면서 배운다고 세 글자? 수도 못해. 더 맨이 잡은 거야? 잡는 걸 당한 거야? 또 코트는 뭐 바뀐 무슨 씨? 입장 바뀐 어떤 씨? 몇 번째 녀석? 세 번째 녀석. 뭐 보고 티나? was 보고 티가 나고 있죠. 비동사 뒤에 어떤 씨? 오케이. 그래서 뭐 끊어 읽기 하면 이거 왜 안 지워져? 그냥 가끔씩 버벅거리더라. 그래서 the man who stole my purse was caught by whom? by a brave young man. 됐습니까? 그래서 뭐 관계대명사 저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선행사는 더 맨이 선행사가.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쯤이면 될까요? 모르겠다. 불가능한 일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The child who is lying on the bed is my little brother. 예,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lying이 뭐로부터 온지 알죠? 네. 예로부터 왔죠? 네. 그쵸. 무슨 뜻도 있고? 거짓말하다. 또 있고? 눕다. 눕다. 그러면 뭐, 온더베드에다가 거짓말 하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은 누구는? 아이죠. 네. 아이는 아이인데 어떤 아이? 침대에 누워 있는 아이가 나의 little brother다. 그렇죠. 초간단 버전은 알고 봤더니 child가 brother니까 he is my little brother. 됐습니까? 오케이. 자, lie가 거짓말하다일 때 3단 변신 아십니까? lie. 오, 알고 있네. lie, lied, lied죠. 근데 얘가 눕다일 때 3단 변신 기억나십니까? lie. 오케이, 94개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아, 기다려보세요. 뭐 초이 막 경카게 막 고개 보는 거지. lie, lay, lay. 기억나셨습니까? 네네네. 네. lie, lay. 지금 너무 티나는데? 너무 티나는데? 계산 선생님이라서. 오케이. 조심해야 돼요. 이게 왜 조심해야 되냐면 사실은 이게 첫 번째 녀석이 동사 원형이라가지고 동사 원형이 lay가 있어.
그렇지. 안에 lay, laid, laid. 이것도 94개에 있었죠? 네. 얘는 이제 알을 나타난 뜻도 있는데 put하고 같은 뜻으로써 놓다, 두다란 뜻이야 얘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lie는 지가 put을 하는 거고 put을 당한다고 할까요? 지가 하는 거고 lay는 put이 되도록 만드는 거고 뜻이 좀 비슷한지 않나요? 그렇죠. 네. 초이 막 억지로 막. 헤이. 누워 있는 이였고요. 뭐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 날라갈 만하죠? 예, 현재 동사니까 그냥 가능하다. The child lying on the bed is my little brother.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네. 됐습니까? 뭐 there are가 있어. 그럼 안만 길어봤자 여럿이 명사 하나 나와야 되겠죠. 네. 그렇죠? 뭐뭐 들이 있다 그랬는데 또 뭐뭐 들은 들인데 뭐 하는 들이 있다 하면 되겠죠. 그렇죠? 뭐 들이 있대? 야구 보이들이 있대죠. 어떤 보이들? 야구를 하고 있는. 됐습니까? 그러면 저 보이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some boys. There are some boys. 보이들은 보이는데 뭐 하고 있는? Who are playing baseball? 됐습니까? Who are playing? 바세바 땡땡 됐습니까? 네. 오케이. 바세바 땡땡 아니야. 바세바 땡땡. 재미없어요. 미안. 어떤 만화에 나오길래 따라해봤어. 아무도 이해하지. 너 뭐야? 니네들 한 3살 4살 때 이렇게 앉아갖고 보고 있던데 그 만화? 3살 5살 때 본 거라서. 아니요. 그 뭐지? 뭐 눈이 입이 이렇게 생긴 애던데? 이렇게 생긴 애. 아따 맘마? 아따 맘마, 아따 맘마 맞아, 아따 맘마. 아 이런 입을 가진 애들 좀. 아 그거 있구나. 그거 그 머리 뽀글뽀글하네. 머리가 막 이렇게 생 머리가 이렇게 생긴 뭐 이렇게 생겨갖고 눈은 뭐 거의 까문 것처럼 돼. 아 그거 그 아까 말한 그 남자 이 눈이 뭐 입은 뭐 이렇게 아 그래 기분 나쁘지. 기분 나 동동이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데 동동이. 그니까 뭐 거기에 보니까 아니 거기에 보니까 어떤 애가 있잖아 자기가 스펠링을 너무 외우기가 힘들대. 아~ 어, 그래서 베이스볼 시험 쳐야 되는데 안 돼갖고 바세바 땡땡으로요. 뭐 그게 제가 미안합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 오늘 좀 많이 하네요. 아니요. 좋습니다. 네.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가 있다. There are some boys playing baseball.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쵸? 가만 봤더니 who 있고 the man 있고 them 있고 to 있고 is 있고 talking 있고 근데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문장의 주관단 버전은 he is my friend. 그렇죠. 그러면 누가 my friend냐면 the man. the man은 man인데 어떤 who is talking to them is my friend. 그러니까 who is talking to them is my friend. 됐습니까? 왜 이렇게 써도 되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 very strong이니까 그거 물어볼 것 같은데 the people이니까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they are very strong. 그렇죠. 꾸미는 말이 주어를 꾸미고 있어서 중간에 들어가는 버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누구는 the people who live on the island are very strong. 됐습니까? The people who live on the island are very strong. 자, 이 문제에서 잘 보면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보이는데요. The people,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다가 이거 대신에 이걸 써놓고, R 대신에 is를 써놓고 맞냐 틀리냐 보고 봅니다. 그럼 어떤 애들 맞다 그럽니다. 아일랜드 보고. 그렇죠. 아일랜드 보고. 아, 당연히 뒤에 아일랜드 is very strong.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 없겠죠? 없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하나 더. 여기다가, 얘는 the people이니까 상관없는데, 얘를 만약에 뭐 the person이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live도 돼야 되고, 여기도 is만 해야 되는 거야. 네.
됐습니까?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뭐가 나오는데? 많은 것도 얘기해도 동사 나오는데 그 형태에 주의해라. 여기다가 뭐 is 써놓고 막 완전 틀리는 부분인데 여기 who are에다가 who is, there are some boys who is playing baseball. They is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큰일 나.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이런 것들 뭐 스톨은 과거니까 상관없지만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형태를 제발 좀 조심해달라. 뭐 과거시제가 좀 많아서 그렇네요. There are many people who want to meet you. 뭐 끊어있게 하란 말이죠. 누가 뭐 한대요?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말하는 사람들? 저를 만나는 것을 원하는. 그렇죠. 너 만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그렇죠. 그니까 뭐 우리 말은 순서가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너 만나고 싶 어쨌든 얘를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 너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무슨 시의 느낌이 들면 된다 그렇죠 형용사의 느낌이 들면 된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need가 있고 그렇죠 need를 발견했으면 끝을 발견한 거죠 시작은 티가 나죠 그러면 이 문장의 초간단보다는 they need lots of water. 사람들은 많은 물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그렇죠. 운동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People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they니까 여기에 s 쓰면 멍청아 하면 되겠죠. they plays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who's에 대한 얘기. 자 who's는 뭐 he가 아니고 he가 들어가고 싶다면 뭐로 바뀌어서 들어가야 된다? his로 is이 들어가고 싶었다면 is로 they가 들어가고 싶었다면 their로 we가 들어가고 싶다면 our로 그렇죠? 맞습니까? you가 들어가고 싶다면 your로 맞습니까? 오케이 뭐 her가 빠졌네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특징은 뒤에 뭐가 온다? 명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약간 뻔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들어간 게 이 문장에 무슨 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끌려 나온 게 없어. 알겠습니까? 근데 전에도 얘기했죠. 이게 뒤에 있으면 후스만 오면 안 되고 뒤에 있는 명사도 같이 끌고 와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 있는 her name 있고 뒷문장에 her name is 그리고 his voice sound its eyes were blue 전부 다 앞에 있네요 오케이 게다가 또 이제 또 연습 문제니까 이제 여기에 her는 여기에 her 있죠 이 her는 앞문장에 뭐랑 동일한 거야 거리죠 하필이면 끝에 있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his는 he랑 singer인데 같은 사람인데 하필이면 singer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it가 있는데 이 it는 앞문장에 뭐야? 하필이면 끝에 있네. 뭐 나는 편하죠. 그냥. 새로 다 쓸 필요 없으니까. 너도 편했습니까? 니네도 막 이렇게 x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까? 새로 썼습니까? 새로 썼다고요. 됐습니까? 자, he had a date with a girl. 그는 어떤 걸과 뭐가 있었다? 데이트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Amy였다. 그럼 이거 한 문장 하면 그녀는 어떤 걸과 뭐가 있었다? 이름이 에이미인 걸과 데이트가 있었다. 그렇죠. 에이미라는 이름의 걸과 데이트가 있어. 뭐 같은 얘기죠. 그래서 헐 대신에 뭘 쓰고 후스 쓰고 했습니까? 그래서 두 문장 합친 버전보다 he had a with a girl with Amy 했습니까? 헤이 그다음에 얘도 뭐 마찬가지죠. 오케이, 호스 대신에, 아니, 히스 대신에 호스 쓰고. 그러면 그는 어떤 싱어다? 목소리가 매우 달콤하게 들리는 싱어다. 그러면 이 히는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없네. 좋아하는 아이돌들이 없나 봐요. 조이는 누구 좋아해? 좋아하는 아이돌 그리고, 어? 아이즈원. 아이즈원은 남성 그룹이에요. 저... 몰라. 미안, 미안. 아, 너 너무 무시겠나? 오케이. 뭐,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없어요? 일단 관심 없다. 너는? 없다. 아이, 이런 메마른 자식들. 야, 좀 남학교 중학생이면 뭐지? 뭐가 있냐요? 여자, 뭐, 아이즈원이라든지 뭐. 애들, 남자를 다, 래퍼 좋아해. 아 래퍼가 좋아하는 래퍼를 좋아하는 뭐 누구 좋아해요? 아 맞아 초등학교 때 래퍼는 배우를 좋아한다. 네, 네. 아
노래하는 가수 별로다. 그 노래 잘해요. 노래 잘하듯 게다가. 네. 네, 인성도 좋아요. 인성까지 좋다. 선생님께서 알바나 진짜 잘 만드는 기억이에요. 아. 강하늘 아니죠? 여잔데 남자인데 김하늘은 여잔데? 옛날 사람. 네. 김하, 원래 분명히 김하늘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겹쳐가지고 갖고. 아.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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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김하늘? 가수가 네, 전혀 몰라요. 누구 좋아해요? 샤이니. 샤이니. 그쵸. 샤이니겠네요. 키겠네, 네, 키. 그쵸? 키 is a sing. 아니요, 태민이요. 태민. 태민 is a sing. What's voice? 못해요. 나는 괭이를 봤죠? 그쵸? 어떤 괭이를 봤어요? 눈이 파랬던. 그니까, 그래서 보스를 바꿔 쓸 수 있죠. 됐습니까? 네. 그럼 준비됐죠? 네. 네. 내가 뭐 물어볼 것 같아? 1, 2, 3 중에서? 네. 1, 2, 3 했어. 되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소유격이 되면서. 1, 2, 3 중에서? 예. 1, 2, 3 중에서? 지금까지 풀었던 1, 2, 3 중에서? 없어요. 오브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3번요. 잠깐만요. 아, 네. 3번. 그렇죠, 3번이죠. 네. 그렇죠? 네. The eyes of the cat were blue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너 갑자기 왜 나빠? 잠깐만. 응. 됐습니까? 있으면 넘어가요. 오케이. 더 하고 싶은데. 자, 2번까지만 할까요? 아니요. 아, 괜찮습니다. 네, 네, 네. 뭐 어차피 다 못한다. 배우지만 극심한 겁니다. 맞을 거였어요, 그렇죠. 일요일에 숙제를 안 했어. 근데 수요일에 나 놀이가 없어. 그럼 얼마를 해야 돼? 200원. 200원? 어쩌래? 나 보내가 버려서 뭐. 나 대단히 좋아. 어쩌래 나 못 가는구나. 아, 그, 아, 그, 아, 나 할 거. 아. 아, 이거. 오두막가루 먹는데. 근데 이거. 오두막가 써놓고 한참 담아두고 나중에. 아, 그거 물티슈로 지워야 돼. 우리 집에 같이 가요? 아니요. 계속 들고 가야 돼. 여기 숙제 없잖아, 숙제 없잖아. 여기 숙제 해야지. 해야지. 들어와, 조이. 아, 안 돼. 나 원래 여기 원한다고 안 돼. 안녕하세요. 여기가 못 얻었어. 오케이. 어이야, 뭐가 많네. 이제 선생님도 야근. 야근까지는 아닌데요. 아, 넌 안 가냐? 어, 아세요. 아, 제가 7시 안 될 거예요. 맞나? 7시 다 돼야지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나 준비야? 쌤. 동이야 좀 주워줘. 제 감시 카메라가 떨어졌는데. 네 감식하세요. 어 이제 얘 작동 안 돼. 아 돼. 난리다. 아 씨 추워. 난리났네. 그쵸. 족발을 시키니 많이 돼지를 구워 먹니 많이 난리더라. 아니 그런. 왜 무슨 소리인데? 옷을 무척 무서워. 뭐라고요? 고치는 소리 말고. 난 코로나 얘기한 건데. 아 그래요? 재난 문자 계속 온다니. 제 방... 가족 통해서 난리났더라고요. 그래요? 밖에 놀랐으면 좋겠다. 아? 왜 눈이 안 올 거야? 글쎄. 안녕히 계세요. 네.
왜 이렇게 인터넷이 안 되지? 갑자기 인터넷 혹시 밖에 막 지금 막 좀비들 막 돌아다니고 믿음 아니야? 방금 번개치는 소리 들려. 네? 방금 번개치는 소리 들려. 번개가 치는 소리가 들린다고? 어, 기분 탓이야. 갑자기 제 앞에 있는 애가 여보세요? 아빠 언제 와? 나 한 30-40분 뒤에 30분 뒤에 와. 어. 아. 집 가서 진짜 지금 요새 애들이 계속 집에서 너무 힘들어요. 왜? 그게 네가 왜 했는데? 조만조만한 애들이 제 방에 와서 제 방을 뭔가 해제고 자기들은 아니라면서 시침을 대고 산 제가 농구복으로 못 갔다 오겠어요 방금. 조만조만한 아, 31분 환자는 진짜 좀 그렇다. 그거 그 사람 그거 대구 시내 돌아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돌아다닐 수는 있어. 근데 맞습니다. 의사들이 두 번이나 한번 검진 받아보라고 했는데도 씨. 아 진짜? 어. 어머나 세상에. 의심된다고. 근데도 씨. 그래서 내가 엄마가 마스크 쓰는 거구나. 네? 엄마가 내 마스크 쓰는 거구나. 그래. 몰랐어? 같이 왔니? 네, 뉴스만 봤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